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민주당이 시끌시끌한데요. 대선 이후에는 없었던 이 이재명 책임론이 지금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분위기죠? 졌지만 잘 싸웠다. 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대선 표차가 0.73%포인트에 그치자 친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친 문재인계 핵심 홍영표 의원, 선거 패배 원인을 대선 이후 졌지만 잘 싸웠다는 해괴한 평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만과 착각에 성찰과 반성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은 한 발 물러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SNS에 광주 투표율 37.7%는 현재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다 이제 이재명 의원을 향한 것 같은데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재명 책임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책임지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박용진 민주당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대표로 나오시는 것보다는 어떤 한 걸음 좀 물러서서 전체 판에 대한 일정한 조율 정도 그리고 좀 이렇게 숙고의 시간 있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조만간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 예정인데요. 일단 8월 하순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당대표는 2년 뒤 열리는 총선의 공천권을 갖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의원을 향해 당 전면에 나서지 말라, 당권에 도전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당의 주류로 활동했던 친 문재인계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재명계 입장에서는 왜 모든 책임을 이재명 의원에게 돌리냐 이런 말이 나올 만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방선거 전에 터졌던 여러 악재들 때문입니다. 이 지방선거 민주당 지지율 추이를 보면요. 이 지난 4월 27일 검수완박이법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주춤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출마 선언 전후로는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논란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까지 불거졌죠. 이런 복합적인 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책임을 이 의원에게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오전 당선 인터뷰에서 짧은 소감만 밝힌 뒤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 따가운 질책과 또 엄중한 경고를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캠프 해단식 때는 취재진이 이재명 책임론과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지지율 추이 보니까 검수완박 이제 입법 이후로 주춤하다 이렇게 봤는데 혹시 민주당 내에서요 그동안 너무 강성파에 끌려갔던 것 아니냐 이런 자성은 없습니까?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소수 강성 당원들의 언어 폭력에 굴복하는 정당이 아니라 말 없는 국민 다수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대중정당을 기대한다며 거듭 팬덤 정치를 비판했는데요. 당 일각에선 개혁의 속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이 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개혁을 멈추지 않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당분간 친명과 친문, 강경파와 온건파가 향후 당의 노선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내일 당무위원과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당의 성찰과 쇄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당 진로를 논의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도요. 혁신위원회를 바로 설치하기로 했는데 뭐 승리는 해도 혁신도 한다 이런 건가요? 이준석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대비해가지고 혁신과 개혁의 기치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 2년 뒤 총선을 겨냥해 혁신, 개혁 어젠다를 선점하겠다는 의도인데요. 혁신에는 차기 공천제도를 어떻게 할지 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어제 지방선거를 끝으로 2년 뒤 총선까지는 큰 선거가 없는데요. 국회의원이 아닌 이준석 대표가 당내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공천제도 개혁을 새로운 이슈로 내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자 이민찬 기자 잠시 후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